국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한미훈련 연기 미국에 제안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향후 10년간 고졸 신규 인력 113만 명 부족하다. 조선일보. 미국 압도적 힘으로 대응해 북한 비핵화 만들 것이다. 그리고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면제부는 잘못됐다. 다음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연합훈련 연기 제안했다. 이번엔 국민일보. 도전 사라진 한국 청년 창업 두렵다. 아울러 한겨레. 한미훈련 평창올림픽 뒤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연기 제안. 이제는 동아일보. 인문계 자연계 10만 명 10년 뒤에도 취업난 겪는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미국 북핵 선택의 여지 없다. 힘의 대응 역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2월 20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한미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드리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긴축 경영에 나선다는 조선비즈기사 눈길을 끕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롯데마트의 경우 임금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병원 내 세균 감염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죠. 이 병원에서 사용한 수액 키트의 제품 내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보건당국에 적발된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개혁입법의 국회 통과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노컷뉴스 기사도 주목되고요. 경찰이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 기사. 또 교육부가 고교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부모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는 것을 네, 오늘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의견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백혜영 리포터로부터 오늘의 날씨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으로 10도 아래까지 떨어진 곳이 있겠고요. 서울의 기온도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면서 아침 추위가 매섭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단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부터는 한파가 조금 풀리겠지만 눈 소식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에서 눈이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백혜영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 어휘 3000, 초등 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 어휘 3000을 쳐보세요.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최근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4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 기무사가 댓글 부대 스파르타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와 문서를 압수한 것인데요. 그런데 조사 태스크포스가 압수한 PC에서 삭제됐던 문건을 복구했더니 기무사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복구된 문건에는 국방부 태스크포스의 기무사 압수수색이 임박했다. 감청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해 수사할 때도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감청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단독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약 6년 동안 보훈처장직을 장기 집권했는데요. 국가보훈처가 이른바 박승춘 체제 보훈처의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더 나은 조건으로 발주할 수도 있는 사업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훈처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고엽제 전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터 약 13,000평을 분양받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낼 때 LH는 보훈처와 보훈단체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공고 조건을 추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공문을 보내서 위례의 신도시 택지가 고엽제 전후 회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LH는 경영심의회를 열어 택지 우선 공급 조건을 국가보훈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당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은 곳 고엽제 전후의 주택사업단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사실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을 일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뒤로 연기하자 이렇게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방송 NBC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과감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는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행태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오늘 신문들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야당은 빈손 외교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부처가 적극 홍보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한 것인데요. 아울러 방중 일정을 수행한 노영민 주중대사는 SBS에 출연해 홀대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서민들이 가는 일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죠. 중국 측과의 공식 식사 일정이 적었고 혼자 밥을 먹었다. 중국 측으로부터 홀대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른바 혼밥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영민 주중대사는 혼밥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중국 측과도 합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혼밥 문제는 그것도 역시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고 중국과 합의한 것이고 했습니다. 컨셉이 뭐였냐면요. 중국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두 번이 그 식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이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중국 국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이 사실은 사드와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 그들을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했던 겁니다. 야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 목적에 대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한국에 약 70조 대의 원전 건설 사업을 발주한 아랍에미리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품었다. 임종석 실장이 국교 단절 위기를 수습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방문한 것이다. 숨겨야 할 사연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과 관련한 의혹을 따지겠다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견부대의 윤 방문과 한 UAE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국정원 1차장 서동구 차장은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MB 정부 때 한전에 계시면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 자문을 하신 분입니다. MB 원전 외교 비리 계기로 인한 아랍의 국교 단절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각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인 불이 붙었습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요. 민심의 가늠자인 수도권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50%를 넘나드는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수도권 싹쓸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에 대한 공식 선언만 남겨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권은 공식적으로 출마 행보를 보이는 중량급 후보조차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사 선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역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공방을 벌이면서 선거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평가와 적폐 청산에 대해 감론을박을 벌였죠. 두 사람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그리 비평할 게 많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어요? 이 외교안보라인은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허약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위 자주적 균형외교는 커녕 그냥 널뛰기 편향외교하다 이 모양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아, 왜 얘기를 안 해요? 외교 잘못됐고 예를 들면 국정운영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한 얘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박근혜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면서요. 그거는 선거 때 했던 얘기인데 그때 좀 쑥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실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는요. MB를 정점으로 한 부정한 권력의 불법행위들입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한 발도 못 나가요. 아, 청산하자니까요. 누가 하지 말재요. 아니, 청산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방해하고 발목 잡고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라고 보지 마시고요. 아니, 홍 대표가 이제 물타기하고 그럼 홍 대표로 야단을 쳐야지. 김용민 파이. 생일 잔치를 하러 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달라붙은 기자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체 함구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시민들은 답변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일명 플랜다스의 개. 그 이름은 만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플랜다스의 개. 그러니까 개처럼 여러 사람들이 십실반 돈을 모아서요. 다스의 주식을 사고 주주가 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혀내겠다는 운동인데 다스가 비상장 회사잖아요. 네. 주식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산다는 거죠? 네. 다스의 2대 주주가 권영미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이거든요. 김 씨가 2010년에 숨지면서 부인 권 씨가 이 다스 주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상속세 416억 원이었는데 돈 대신에 다스 주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3대 주주가 국가가 된 거고요. 지분율 20% 정도 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이걸 팔겠다고 7년째 지금 공고를 내왔는데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든 돈이 있으면 다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운동본부의 전략은 이런 주주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대주주, 즉 이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 등한테 실소유주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단 3%만 가져도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다는 말. 운동본부를 주도하는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 우리가 차명인으로 의심하는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와 김창대 씨 이분들이 본인들이 본인 것이라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히질 않으면 법원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내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전략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지분 80%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이 전 대통령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태산 같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온다는 것. TBS 라디오에 나온 안원구 전 청장 발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현재. 예. 명의상으로는 네.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 뭐 김창대 씨 이런 분으로 되어 네. 있지만 실제 주주는 이명박 씨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 수사기를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차명 주식 소유자가 다 되는 거죠. 다 가짜 주주가 되는 거죠. 예, 국세청에서 의제증여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몇천억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주식을 가진 분들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면은 주 한 주당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 아닙니까? 네.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3%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기는 이게 법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로 다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이 밝혀진다면 3%만으로도 회사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경이다. 화보 멸치 화보 멸치 저 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겠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5959번 쓰시는 분, 번호 좋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현재 다스 사장 및 회장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장은 모르겠고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명목상으로는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그 지분이 본인 것인지 이건 알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아닙니까? 9279번 쓰시는 분, 민생개혁법안 통과가 겨우 9%라니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하는 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423번 쓰시는 분, 야당은 오직 혼밥 등 물어뜯기에만 총력을 다하는데 제발 국가정책과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라고 하셨고, 8672번 쓰시는 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군사훈련 중지는 당연합니다. 다만 경계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의견 받고 있는데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100%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서 했던 말인데요. 이재호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 그걸 갖고 검찰청 포토라인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시대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댓글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참여정부 당시 국정홍보처가 잘못된 보도와 오보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기사에 직접 댓글로 의견을 달아야 한다. 이런 협조 공문을 정부 부처에 발송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 대표는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오보에 해명 댓글을 다는 활동과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비실명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 활동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재호 대표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스의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 대해서 이재호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 게 아닌데 자기인데 물어보니까 그럼 뭐 주인이 따로 있겠죠. 비공개 회사잖아요. 일종의 그 가족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 현재 가장 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이 대통령 큰형이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봐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이상은 큰형인 대로 갔다든지 이상은 큰형의 주가 이명박 대통령이 왔다든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그걸 대통령 거라고 자꾸 기는 거는 그 법률적으로 그건 좀 무리죠. 뭐 아,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자기인데 물어보니까 그걸 왜 내인데 물어보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KBS 불우이웃 돕기 모금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했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이런 제목의 KBS 생방송에서 홍준표 대표는 KBS 여러분이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즉 KBS 새노조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1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죠. 홍준표 대표는 진행자가 화두를 돌리려 했지만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파업 중단을 주장했는데요.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 특별방송에서 했던 홍준표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KBS도 이제 파업 그만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이제 돌아갔으면 합니다. KBS 직원 여러분들이 파업을 그만하는 것이 오늘 그 국민에 대한 큰 기부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파업 그만하시고 우리 좀 방송 좀 재미있게 볼게 볼 수 있게 예,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네. 그 여러 곳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소식 좀 빨리 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2018년 네.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네. 대한민국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 저희 당이 이제 검수저 정당에서 흑수저 정당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그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파업 그만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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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방송으로 네. 거듭나십시오. 이에 KBS 새노조 측은 언론 적폐의 원흉,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을 다물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꼬집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낙하산 사장들을 잇따라 KBS에 투하해 장악하고 KBS를 정권의 애완견처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적폐 자유한국당은 당을 해체해 국민에게 크게 기부하고 기쁨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금요일에 내려집니다. 홍준표 대표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선고 결과에 따라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의 운명도 갈릴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엎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당 내부에 이른바 친홍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홍 대표는 법률적 쟁점이 없다. 대법원을 믿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죄를 확신해왔지요.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당무감사로 밀려난 친박계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반홍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진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받은 항소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국민TV 시사토크쇼 맘마이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날 것 같다는 항소심에서는 무죄 나왔죠. 그게 너무 경험치게 반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판사였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 증거 있으면 다 유죄였어요. 근데 네. 왜 홍준표 대표한테만 무죄일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하면 홍준표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고 그 주변 여러 가지 등등이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유죄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을 거뒀는데요. 숨진 신생아들에게 심정지 상황이 오기 전 4명 모두 똑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수액을 맞은 아이는 전체 입원 환자 16명 가운데 5명뿐이었는데요. 한 명을 빼고 모두 숨진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시트로박터 프룬디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이 세균은 면역 저하자에게 호흡기와 혈액 감염을 유발하는 것인데 그래서 매우 심각한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거의 없는 미숙아에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역학전문조사팀은 신생아 3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경로가 수액이나 주사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어제 8시간 반 동안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신생아들의 주치의였던 조모 교수와 중환자실 간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던 고 이한빛 PD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한빛 PD는 외주 제작사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야 하는 처지. 이 처지를 비관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방송사들의 외주 제작사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방송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사 인력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주 제작사 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외부 제작비의 합리적 지급이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는 것입니다. 독립 PD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을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재허가 기본 점수가 미달돼도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규제 적용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전직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모 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지요. 1984년 고려대에 다니던 윤정현 씨는 보안사에 연행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대남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했다. 이렇게 허위 자백했습니다. 이른바 제1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인데요. 피해자 윤정현 씨 측의 법률 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1984년 윤정현 씨가 당했던 고문을 증언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가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은 유명한데 장지동 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실이라고 해서 이제 2층에 철제 의자가 있고 이게 지금 지하로 이렇게 꺼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네. 철제 의자에 이제 묶어서 몽둥이로도 때리고 이제 내려가게 하면서 뭐 지도세도 모르게 한강물에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철제 의자에 그 이 수건 같은 걸로 덮어씌우고 물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야만적인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윤정현 씨는 허위 자백으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심을 청구해서 26년 만인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 고모 씨는 고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했죠. 고모 씨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윤정현 씨는 고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50억에 이르는 다스 지분 3%를 국민이 힘 모아 뜻 모아 사들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플랜다스 개 운동의 골간이지요. 2호 공감의 플랜다스의 개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은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